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12월 마지막 강의입니다. 벌써 너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민법을 벌써 뭐 몇 번 읽어야 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라톤 할 때 100m 뛰는 것처럼 빨리 뛰면 지쳐서 다 쓰러지고 끝까지 못 갑니다. 마라톤 할 때 처음에 초반에 1등 한 분이 끝에 1등 하는 거 절대 없죠.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느낀 건, 첫 모의고사에 1등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 점수 너무 잘 나오니까 이제 교만해가지고 계속 그 베이스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100m 뛰듯이 끝까지 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서 강의 진도 나가는 만큼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통계는 지금 뭐 32만 명, 34만 명 정도 접수했다가 중간에 한 2만 명 환불받고, 한 32만 명 정도 접수했다가 2차 시험까지 보시는 분이 결국 8만 명밖에 안 돼요. 그 3명 중에 2명은 중간에 다 포기한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1차 점수가 안 나오니까 불안해서 그냥 2차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6월 정도까지는 1차 위주로 예습 복습하셔야 돼요. 2차는 막판에 7월 달부터 암기해도 오히려 1차 과목보다 점수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152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할 차례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A개업 공인중개사와 B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A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도인이 팔 사람이 팔아달라고 하면 개업공개사가 빨리 팔려고 매물을 정보망에다 등록 올립니다. 정보를 공개합니다. 그러면 매수 의뢰를 받은, 사달라는 의뢰를 받은 비개업공개사가 이 정보망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비개업공개사는 매도인한테, 팔 사람한테 직접 살 사람 있다고 연락을 한다. 아니면 매물을 올린 A개업공개사에게 살 사람 있다고 연락한다. 어디다 연락하겠어요? 예,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하고 A, 매도인 연락처는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인적사항을, 전화번호를 공개해 놓으면 비개업공개사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양쪽 다 중개보수를 받을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A개업공개사는 매물만 올리고 중개보수는 한 번도 못 받겠죠.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개업공개사에게 연락하면 A개업공개사는 다시 매도인에게 연락합니다. 살 사람이 있는데 팔 거냐, 그렇게 협상을 해서 이제 판다고 하면 계약이 성사되겠죠. 그러면 거래계약,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하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이제 A개업공개사는 이 거래정보사업자,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매물을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허위 매물이 계속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부르고,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여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지금 이게 이론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현업에 있는 분들은 헷갈려요. 현업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저도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 켜면 자동적으로 이 정보망이 뜨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그 설치를 해놓으면 무조건 이제 매물이 뜨면은, 실제 현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정보 매물이 뜨면 이게 한 줄씩 공개되어 있어요. 한 줄씩 공개되어 있으면은
뭐 내용 별로 없겠죠.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층까지만 나와 있고요. 몇 호는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몇 호 나와 있으면 직접 가서 다른 사람도 다른 공개사가 그냥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다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 엄밀하게 따지면 층만 나와 있어도 그 층 한 층에 뭐 한 두 집 아니면 세 집 정도밖에 없잖아요. 보통 그럼 그것도 꼭 찾아다니면서 이 매물 내놨습니까? 제가 중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설 정보망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물건 빼돌리면 침목회를 만들어가지고 왕따시키고 이런 규정이 있어요. 침목회 회칙에 남은 물건 자기 물건인 것처럼 혼자서 단독 중개하다가 걸리면 뭐 침목회에서 징계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우리 법에는 없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남은 물건 빼돌리는 게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파트는 CCTV가 있으니까. 근데 아파트 외에 토지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래서 매물 공개를 잘 안 합니다. 토지는 누가 왔다 갔는지 잘 알 수 없죠. 그 토지 같은 거는 공동중개를 잘 안 하고 주로 아파트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중개. 이 공동중개라는 건 두 사람 이상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하는 게 공동중개죠. 이 공동중개가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활성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CCTV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개업공개사 혼자서 양쪽을 다 연결시키고 이렇게 몰래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침묵회에 보면 중개보수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청문합니다. 출석하라고 해가지고 둘이 의견 들어보고 누가 맞냐 해가지고 누가 중개보수 받을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침묵회 내부에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현실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 정보망은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 방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보망이 공식 정보망은 이 공식 정보망은 이것밖에 없다. 모든 개업공개사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방은 그 외에 지금 우리 현업에서 있는 중개업소에서 운영하는 정보망은 침묵회 회원들끼리만 운영해 왕따 시켜서 다른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규 진입하려는 분들은 어렵죠. 그래서 신규 진입할 분들은 정보망이 가입되어 있는 회원 기존 회원업소를 인수해야 되지 예를 들면 식당 하던 자리를 없애버리고 중개사무소 차리면 정보 공유를 안 한다고 다른 개업공개사들이 공동중개를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왕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뭐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자 정보망이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를 영어로는 옛날에 벤이라고 많이 했죠. Value Added Network을 운영하는 사람을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하는데 이 부가통신사업자가 되려면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림을 155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155페이지 표에 자, 이 사전 요건으로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지정 신청을 합니다. 지정 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30일 중요합니다.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다음에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시험에는 지정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된다. 또는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하면 X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55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면 지정 요건이 있고 양가로 3번에 보면 지정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지정 요건은
네 가지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그 지정 요건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정 요건은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500명 중에는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요 숫자를 암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숫자는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5 빼기 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400명이고요. 서울특별시에서 400명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100명이면 지정 요건 충족했죠? 예, 또는 뭐 서울특별시에 250명, 경기도에서 250명 해도 충족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500명, 경기도에서 20명, 이렇게 하면 충족 안 됐죠?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지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렇게 지정 요건은 까다롭게 해놓고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업에서는 전부 사설 정보망, 그냥 자기들이 침묵해서 서버 사용료만 내고 사설 정보망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이 지정 요건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전부 사설 정보망만 있고 실제 이 합법적으로 지정받은 한방 저건 이용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없어요. 현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이 숫자를 제가 완화하라 해가지고 옛날에 2,500명에서 1,000명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500명입니다. 옛날 거는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고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정보망이 없습니다. 지정받기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우리 시험은 민법처럼 리갈 마인드, 법적 사고력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기사 대신에 기능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가 X, 1인 대신에 2인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그래서 기사 1인 이상입니다. 기능사 X, 2명 X, 1인 기사 1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인데 시험에는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인중개사 X, 1인 대신에 2인 X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능과 용량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된다. 이 컴퓨터가 시험에 두 번 출제됐는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 가입하려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회원들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려는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요. 회원,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가 지정요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지정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입니다. 신고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00명을 확보했다는 증거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500개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500장 이상.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물론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정 신청 서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6페이지 양가로 4번 지정서 교부는 30일 이내, 30일이라는 숫자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지정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1번부터 5번이니까 왠지 중요한 것 같죠?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4번은 양가로 5번 운영규정 제정도 3월, 3월이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1번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밑에 있는 기역, 니언, 디귿 네, 다섯 가지 역시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섯 개. 자, 이런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운영규정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제정한다. 지정받기 전에 미리 제정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운영인데 양가로 1번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개업공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의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5번을 보시면 55번을 보시면 6번, 7번입니다. 55번에 6번, 7번 55번에 6번, 7번을 보면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서로 다르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거짓 정보 공개인데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가 있고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예, 거짓정보 공개가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시면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이 준 정보와 다르게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고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이 준 정보와 다르게 공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와 준 정보와 다르게 공개할 수도 있겠죠. 그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공개가 주된 업무잖아요. 그래서 무겁게 처벌합니다. 개업공개사가 의뢰인한테 받은 정보와 다르게 공개한 것은 실수라고 본 겁니다. 어쨌든 시험에는 결론만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하여야 한다는 없고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정보사업자 되기 엄청나게 어렵죠. 우리나라에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된 거 하나밖에 없는데 취소해버리면 할 사람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소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시험에 취소하여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래서 우리 프린트 55번에 그 동그라미 6번 지정 취소 뒤에다가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적어 넣으세요. 징역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 내용이 157페이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차별적으로 공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왕따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회원업소 정보는 공개 안 하고 비회원업소 못 보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 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설 정보망들이 그 현실적으로 이걸 적발하기가 어려워요. 또 내부적으로 내부자가 공익 제보를 해야 되는데 그 내부자가 공익 제보를 하고 나면 거기서 다시는 중개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고도 쉬쉬하고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을.
그 여러분들은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안 좋지만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기득권을 지키니까 좋죠. 그 모든 건 양면적이에요. 모든 국민에게 다 좋을 수는 없죠. 항상 누구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에게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집값 올라가면 다 좋습니까? 집값 올라가서 이익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손해보는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에 폭락해도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모든 건 다 양면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우리 프린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8번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즉 준 사람이 빼앗습니다. 즉 지정해 준 사람이 지정 취소도 합니다. 지정을 누가 해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줬으니까 지정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줬기 때문에 자격 취소도 시도지사가, 등록관청 앞에서 등록을 등록관청이 해줬으니까 등록 취소도 등록관청이 합니다.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준 사람이 건축허가 취소도 하겠죠. 허가 취소도 하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내주잖아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취소도 한다.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항상 똑같다. 자, 그래서 지정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다섯 가지입니다. 부운정일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입니다. 어떤 게 우리 시험에 뭐 거짓 부정한 방법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물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판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걸 생각해서 그냥 거짓 부정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이라는 거 우리 프린트 55번에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걸 21개나 적어놨잖아요. 거짓 부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앞에서 말했지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병행, 병과라는 말은.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지정 취소도 할 수 있지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해산, 사망은 취소하겠죠. 사망하고 없는데, 죽고 없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에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사실상 한방 법인이지만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만 갖추면.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망 해산. 예, 우리 교과서는 지금 15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사망 또는 해산이라고 되어 있죠. 사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개인도 지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의 한 문제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162페이지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인데 164페이지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보증 설정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은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서울시립대 그 부동산학과 부동산대학원 모 교수님 저보고 중개보수, 중개보수라고도 안 하고 중개수수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중개수수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러던데
뭐 한 건 하고 서울에서 10억짜리 하고 900만 원씩 받는 거 너무 비싸지 않냐, 계약서 딸랑 하나 적어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론적으로만 외국 가서 공부하고 실제 실무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중개보수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정서에는 아직도 비싸다고 느끼고 있죠. 그 이유는 일부 개업공개사들이 약간 뭐 11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0.01%라도 사기치는 사람이 한 명 나오면 그 전체 이미지가 흐려지죠. 그래서 책임이 병행되는 겁니다. 이 중개보수에는 사실은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잘못하면 손해배상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비싼 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 받았다가 잘못하면 몇억 토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손해가 생겼으면 확인 설명을 잘못한 경우.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단일법조문에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을 왜 하라고 하는 게, 손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확인 설명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생겼으면 손해배상 해야 된다고요. 그 확인 설명이 단일 법조문으로 가장 중요하고, 그거와 연결된 게 다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결론은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권리는 거의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권리라고 해봐야 중개보수 받는 것밖에 없어요. 개업공개사의 권리는. 그 권리마저도 중개보수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의무와 책임이 중요한데, 확인 설명 의무 앞에서 확인 설명 의무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 손해배상을 하냐면, 첫 번째, 여기 책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칠판 적으면 칠판 보면 되고, 책 몇 페이지 보라고 하면 책 보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 몸은 저한테 맡기셔야 돼요. 몸과 마음을 다. 그래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합격률이 높은 분이 순수하게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전업주부들이 가장 높아요. 합격률은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자분들은 대충 좀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여자분들은 금폐율, 용적률 이런 거 무슨 말인지 공법 하나도 모르고 와도 나중에 되면 오히려 가장 잘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영문과 대학 나오고 미국 가서 하는 사람이 영어 잘 배우겠어요? 아니면 태어나서 아무 말, 한국말도 미국말도 다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배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마찬가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가 훨씬 공부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결론은.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고의는 일부러 하는 게 고의고 과실은 부주의해서 모르고 하는 게 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즉 실장들, 즉 직원들의 고의 과실이 있어도 사장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 손해배상해야 된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계약 체결 장소가 아니라 중개행위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사장이 예식장 가는 사이 실장 혼자 맡겨놨어요, 사무실에.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브리핑 확인 설명했어요.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당장 계약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계약하다가 사장 와버리면 사장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면은 사장한테 중개보수 다 입금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실장이 나중에 저녁에 만나서 퇴근하고 커피숍에서 계약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어요. 확인 설명 잘못해가지고. 중개보수는 실장이 혼자 다 받아 챙겼어요. 사장은, 즉 개업공개사는 손님 왔다 간 거 본 적도 없고 중개보수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고. 중개행위 장소 제공했으니까. 장소, 거기 사무실에 와서 중개행위, 중개는 확인 설명도 중개행위로 보는 거예요. 중개행위가 법에는 없지만 유권 해석은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계약서 작성 이런 게 중개행위로 보거든요. 직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장들은 직원 고용했으면, 직원이 잘못하면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개사가 책임져도, 쉽게 말하면 그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계약금 맡겨놓은 거 떼먹고 도망가버리면 몇 억 떼먹고 가버렸어요. 사장이 책임이 있다. 지금 제 조카도 지금 그 자격증 따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대 초반인데, 그 자기 실장 중에서, 자기도 뭐 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또 사장이 세금 많이 내니까 자기 앞으로 등록도 하라고 공동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나 봐요. 한 사람이 너무 소득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근데 그 실장이 한 명이 뭐 한 1억 이상
떼먹고 도망갔대. 어떻게 떼먹었냐 하면은 세입자한테는 전세라고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돌려막기 한 거예요. 원룸, 다가구주택 그런 게 많아요. 다가구주택은 거의 다가구주택은 주인이 위임을 하잖아요. 뭐 말로 위임하는 것 거의 대부분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을 떼주겠죠. 위임을 했는데 그 여러분이 건물주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위임장 주면 안 되고요. 딱 그 위임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현명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표시를 할 때 명확하게 월세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전세나 매매를 대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음 이렇게 적고 월세에 대한 권한 그리고 모든 월세나 모든 돈은 아래 계좌로 입금시킨 것 건에 하나여 인정한다 이런 걸 적어놓는 게 좋아요. 그 주인 직접 돈 받아야 된다고 돈은 나한테 입금 안 시킨 걸 책임 안 지겠다는 이야기죠. 안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는 월세든 뭐든 받아본 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받아본 적도 없는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내놔라고 하면 잘못하면 모든 대리권을 줬으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잖아요.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계속되니까 본인이 즉 본인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물주면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인감증명에도 월세에 관한 권한만 위임함 가로하고 전세나 매매에 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음 이런 걸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겠죠. 포괄적으로 위임함 아니면 백지 위임 그냥 인감증명 떼주고 이 건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이렇게 했으면 책임질 수도 있다고요.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이. 그래서 실제 중개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제가 논문을 이 개업공개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뭐 지금 협회에 한국공개사 협회 재산이 한 2천억 정도 된대요. 그중에서 현금 자산이 지금 800억 정도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왜? 손해배상 생기면 손해배상 해주라고. 지금 공제료 받는 게 1년에 한 200억 정도 돼요. 200억 되는데 더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손해배상액이 몇 년 전에 뭐 한 60억 정도 나간다고 1년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에 계류 중인 게 한 200억 정도 돼요. 그럼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협회 손해죠. 200억 받아가지고. 물론 구상권 행사한다고 하지만 실제 구상권 행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재산이 없으면. 자 어쨌든 이렇게 중개사고는 많이 나고 있다. 현실은. 그 여러분들은 현업에 나가면 위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격증 없는 분들은 대충대충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사고 나겠죠.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그러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 즉 위자료를 정신적 손해라고 하는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민법 751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그 보험금으로 위자료는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동차 보험은 위자료 주죠. 저도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으니까 위자료 주더라고요. 일당도 줘요. 하루 일당. 저는 일용직 작금 노동자로서 하루에 8천 원인가 준다더라고요. 입원해 있으면. 그래서 뭐 못 입고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입기 힘들죠. 어쨌든 결국 자동차 보험은 위자료도 주는데 보험금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만 배상한다.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 같은 말이죠. 민법에서 견연성 이런 말 하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재산상 손해 발생과 이 세 가지 원인이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이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하는 것을 배상금이라고 적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금이라고 하죠. 보상금 우리 그 뭐 재건축 이런 거 할 때는 보상금이라고 하잖아요. 수용 보상금 배상금이라 안 하죠. 에, 불법 행위는 배상금 적법 행위는 보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상
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는데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누가 하느냐면 손해가 발생한 의뢰인이 보증기관을 상대로 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합니다. 물론 보험회사에 안 하고 손해를 입힌 교육공개사한테 해가지고 주면 뭐 그걸로 끝낼 수 있죠. 보통은 잘 안 주잖아요. 돈이 없다고 바로 주진 않겠죠. 안 주는 경우 이제 이 보증기관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자, 청구할 때 그냥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손해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입증 서류가 뭐냐면 첫 번째,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기판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예, 재산상 손해가 발생을 하면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입증 서류에는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나 판결문이나 화해조서가 있어야 된다.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의뢰인이 보증기관에 하지만 손해배상금 지급은 이제 보험회사가 의뢰인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합니다. 재보증 설정을 한다. 다시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증 설정을 하는데 보증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협회 공제 가입한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하면 되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전, 보충하면 됩니다. 공탁이라는 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하는데 법원에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맡기는 걸 공탁이라고 합니다. 공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제공탁, 해방공탁, 보증공탁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증공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해방공탁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가압류가 돼 있는데 절대 가압류 말소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집 팔기 힘들죠? 그럼 그 가압류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하고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본안소송 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으면 그만큼 받아가라 하고 맡겨놓고 말소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게 해방공탁입니다. 이는 보증공탁인데 자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는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우리 시험에는 이 15일 이런 걸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권이라는 용어는 민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 네이버 같은 데 다음이나 찾아보면 되는데 구상권은 쉽게 말하면 자 구상권은 보증기관이 즉 보험회사가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 실장 잘못이라면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 뭐냐면 개업공개사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보험회사인 내가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상권이죠. 그 다음에 또 직원 잘못이 있다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는 현업에서는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건 못 봤어요. 왜냐하면 직원이 그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소속 관계사 서명 날인이 일단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현업에서는 소속 관계사나 중개 보조원이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제가 실장으로 있을 때 사장한테 제가 했으니까 제가 도장 찍을까요? 서명 날인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물건이 하나 더 물고 와라 이렇게 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계약서 쓰는데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 없죠. 그 실장 입장에서 보면. 왜? 도장 안 찍으면 책임도? 나중에 나는 모르겠다 해버리면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나는 그 간이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여러분이 사장이 되면 실장들도 도장 찍으라고 해야 되겠죠?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또 나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 서울 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법원에다가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원에 공탁을 한 공탁금은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현실적으로는 공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돈 못 찾는다고 1억 맡겨놓으면 그 3년 동안 못 찾는데 차라리 그 이자 가지고 1억 맡겨놓으면 지금 우리나라 이자가 1%는 넘잖아요. 연 1%면 1년에 100만 원은 된다는 얘기죠, 이자가. 근데 보험료가 10만 3천 원밖에 안 돼요, 1년에. 그러니까 공탁할 이유가 없죠. 현실적으로 공탁한 사람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공탁을 하면 공탁금은 폐업을 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협회 회원은 반드시 협회 공제 가입해야 된다. X. 그 다음에 공제는 협회 회원에 하나여 가입할 수 있다. X. 아무나 가입할 수 있다. 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협회 공제 가입할 수 있다. 자, 보정 설정 방법은 자유롭게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야 되는 게 하면 되는 게 동일하다. 그러나 보정 설정 금액, 보정 설정 금액은 차이가 있다. 보험금은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2억 원. 여기서 2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이거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라고요. 어떤 분이 나 회사 차릴 건데 자격증 따가지고 회사 차리려면 남편한테 돈 준비하라더라고요. 얼마 필요한데 물어보니까 보험 들 거 2억, 그 다음에 자본금 5천만 원, 모가지까지 올라오는 의자 사고 사무실 없고 하려면 3억은 있어야 된다 이러던데 없어도 됩니다. 이거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보험료 내는 돈이 아니라고요. 타는 돈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아까 말했지만 1억이 10만 3천 원밖에 안 돼. 2억 해봐야 20만 30만 원도 안 돼요. 서울보증보험 가입하면. 그럼 1년에 한 2, 30만 원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 분사무소는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자격증 따가지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소위 중개인은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1억이면 서울보증보험은 10만 3천 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는 19만 8천 원입니다. 한 1년에 1년 보험료가. 그래서 1년마다 내야 됩니다. 소멸성입니다. 사고 안 나도 또 그 다음에 또 가입해야 됩니다. 연장해야 됩니다. 새로 1년씩. 꼭 1년씩 연장 안 하고 물론 5년짜리 가입해도 되기는 합니다. 이게 보험금 타는 돈이지 보험료가 아니다. 내는 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 가입하면 됩니다. 1천만 원 이상만 가입하면 된다. 왜냐하면 지역농협 돈 많으니까 법인이니까 뭐 1천만 원 이상. 근데 현실적으로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이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천만 원 이상 가입하면 됩니다. 지역농협은.
자, 그 다음에 보정 설정 시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가입을 해야 되느냐?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는 56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보면 처음 개업할 때는 언제 가입하면 되느냐 하면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포괄적으로 보면 업무 개시 전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 개시 전이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등록증 교부 전. 그래서 시험에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된다 해도 다 맞는 말입니다. 등록은 해야 됩니다. 무등록자는 보정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무자격자는. 그 무자격자가 사고 내도, 무자격자 중개사무소에 가서 중개사고 나도 보험금은 못 받죠. 그 개인한테만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이 3번은 아직 안 배웠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1, 2월에 배웁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이란 즉 1년짜리 가입을 했으면 1년 만기 안 끝나도, 즉 서울보증보험에 1년짜리 가입했다가 중간에 바꾸고 싶으면 협회 공제로 바꾸고 나서 종전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한 것금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흥국화재에 가입했다가 삼성화재로 바꾸려면 꼭 만기 안 끝나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옛날 게 해약한 것금 나오니까 손해죠.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보정 변경은 보험 기간이 끝나야, 즉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끝나야 바꿀 수 있다 하면 X라고요. 안 끝나도 이론적으로는 바꿀 수는 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만료일까지. 만료되었을 때는 15일 이내 가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X입니다. 만료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은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1억짜리에 대한 보험 공제료가 19만 8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19만 8천 원이면 만약에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으면 5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 공제료 9만 9천 원만 내고 다시 가입하는 게 아니라, 9만 9천을 내고 다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새로 19만 8천을 내고 가입해야 된다고요. 근데 공탁의 경우, 만약 공탁 현금을 1억 맡겨놨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을 했으면 또 1억 새로 갖다 맡겨야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5천만 원만 더 갖다 공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공탁은. 보험은 5천만 원 손해배상했으면 지금 9만 9천 원이면 여러분 같으면 보험회사면 받아주겠냐고요. 이거 오히려 지금 5천만 원, 이것도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 9회 때 보험 공제는 부조건을 보존하고 공탁은 다시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X로 출제됐어요. 보험 공제 한 번만 가입한, 일회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번만 가입하냐고요? 예. 예, 다시 가입해야 돼요. 당연히 이게 자동차 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구상권,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은 구상권 행사 안 하죠, 원칙적으로. 우리는 왜 행사하냐면, 여기에 고의로 손해 입힌 것도 손해배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의. 우리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 화재보험은 고의는 배상 안 해요. 자살하면 원칙적으로 배상 안 합니다. 2년 안에 죽으면 배상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2년 넘어서 죽으면 뭐 약관에 배상하는 걸 보험금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일부러 불낸 사람 화재보험 안 주잖아요. 자동차도 일부러 사고 낸 거는 보험금 안 주죠. 근데 우리는 일부러 고의로 사고를 낸 것도 중개사고를 낸 것도 그냥 횡령하고 떼먹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계약금 중도금 실장이 그래도 손해배상해야 돼요.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구상권을. 구상권 행사 안 하면 전부 다 일부러 손해 입혀버리고 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상권 행사 안 하면 일부러 지금 합의서 써준다고 내가 1억 손해 입혔다고 합의서 써줄게. 1억 받아가지고 우리 나눠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고요. 또 손해 생기면 발생했으면 또 다시 가입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보험회사 망하겠죠. 이게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은 이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상태고 또 고의는 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의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아는 분 용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 원룸을 선순위 어떻게 했냐면 또 사기꾼들이 건물주들이 사기꾼이 많아요. 그 오히려 역선택을 한다고 개업공개사를 이게 다가구 4층짜리 다가구는 4층이지 아 다가구는 원래는 3층이죠. 근데 이게 반지하가 있는 거예요 용인에. 그래서 4층이에요. 그래서 건물주가 이거는 1층은 A 개업공개사에게 반지하, 2층은 B, 3층은 C, 4층은 D 개업공개사에게 다른 거는 전부 다 월세다, 너만 전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실제 시세가 7억이었어요. 이게 한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시세가 7억. 그 다음에 융자가 4억이 있었어요. 4억인데 이게 전부 전세로 빼버렸다고. 너만 전세고 다른 사람 다 월세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전세예요. 5억이에요. 5억 전세가. 시세가 7억인데 이거 팔면 2억 토해내야 되잖아요. 완전 깡통주택이죠. 당연히 건물주는 도망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도망가도 이게 사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돈 못 갚아서 도망가 버리면 사기는 쉽게 잘 안 돼요. 사기 그게 보기보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 빌려가지고 안 갚은 거 사기로 고소해도 거의 처벌 안 받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개업공개사가 제가 아는 분은 이게 3층인가 했는데 여기에 한 1억 8천 정도 손해 입혔어요. 방 한 칸이 4천만 원 전세, 방 두 칸이 6천 이렇게 돼 있다더라고 그때 시세가.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여러 명 중에서 소송은 한 명밖에 제기 안 했어요. 6천만 원짜리. 여기 하나가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사람들 보통은 포기한다고 그냥 아유 내가 잘못 뭐 들은 놈 만나가지고 그냥 손해봤다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 포기해요. 현실적으로. 1억 8천 중에 6천만 원짜리 한 명이 소송했는데 결국 개업공개사의 과실 비율을 3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1,800만 원 배상하라고 했어요. 저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더라고. 1,800만 원 배상하라고 지금 판결 났는데 그럼 협회에서는 1,800만 원 줬겠죠? 판결이 났으니까 공제금을. 그래서 구상권 행사하겠다고 이제 날라온 거예요. 달라고 1,800만 협회에서는 다시. 그게 구상권 행사한다고 왔는데 1,800만 원 줘야 되냐 도망가야 되냐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1,800만 원이면 갚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 보통 사람들이 물으면 다 자기는 이미 결정해놓고 묻더라고요. 제 말을 들으려고 묻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더라고요. 아니, 제가 변호사한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소송하면 안 갚아도 구상권 행사 안 당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송비가 얼마냐 물은 거 소송비 500만 원이더라. 소송비 50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패소했어요. 소송해가지고 또 항소하면 된다고 또 변호사가 이야기했나봐요. 또 500만 원 더 드리고 항소해서 1,000만 원 드려가지고 또 패소했어요. 변호사비 1,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변호사들은 무조건 한번 해볼 만하네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긴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럼 소송에 패소했다고 변호사비 안 받냐고요. 결국 1,000만 원 들어갔는데 패소해가지고 그래도 결국 안 받고 도망갔어요. 안 갔고 그 한 지금 5년 넘었다고 했죠. 3년 넘으니까 이제 거의 고려신용정보회사에다가 그냥 양도해버리더라고. 채권 양도를 구상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니까 고려신용정보회사에서 이제 연락 왔다더라고. 1,800만 원 원금에다가 그동안 이자 1,000만 원 하고
2,800만 원 갚아라고. 이것도 안 갚는 안 갚으면은 이제 채무자 명부에 등재합니다. 그러면은 카드도 못 만들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면 예, 법은 너희 판결을 받아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거래도 못 하고 그 휴대폰도 못 만들어요. 자기 명의로. 사회생활 힘들다고. 그 1,800만 원 이런 건 웬만하면 그래서 갚는 게 낫겠죠. 몇 억 되면 이제 뭐 어차피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협회에서는 그렇게 악랄하게 막 계속 집에 찾아오고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 그냥 한 3년 그냥 내버려 뒀다가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더라고요. 갚은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려신용정보회사에 전화 오면은 원금만 갚겠다. 1,00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한번 협상을 해봐라 하니까 그렇게 깎아준다고 했다가 또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갚을 의사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자까지 또 갚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줄달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럼 아마 좀 깎아주긴 할 거예요.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뭐 결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갚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 봐요. 아마 좀 깎아서 갚은 것 같아요. 요즘 연락 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고를 안 내야 되고요. 사고 내면 결국은 개업공개사는 구상권 행사 당해야 돼. 안 나가면 이제 다시는 개업하기 힘들겠죠. 개업도 못하고. 그 이분은 어디 가서 취직해가지고 월급도 자기 통장으로 못 받고 이제 혹시 구상권 행사 압류 다 들어올까 봐 나무 이름으로 그러면 사회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월급도 제 통장으로 못 받고 동생 통장으로 받고 이러면 창피하고. 그래서 결론은 손에 피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설정이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 이 보정설정과 관련된 그 밑에 있는 부분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175페이지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드린 문제도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빈출지라고 되어 있죠. 빈번하게 출제되는 지문.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출제됐던 지문들입니다. 쉬는 시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쉬었다가 177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